자, 어떤 경로로 감염된 건지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 검역 당국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오늘 북한의 야생 멧돼지가 옮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다소 성급한 이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파주 농가 발병은 북한 야생 멧돼지를 통해 전염됐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농장이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 지점과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멧돼지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서식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멧돼지 활동이 없다 거기는. 하지만 멧돼지를 자주 목격했다는 주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멧돼지야 뭐 이쪽에는 멧돼지는 많지요. 돌에 멧돼지가 내려오니까 한 여섯 일곱 마리씩 뭐 달고 다니니까.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북한과 방역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에서 확산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두 발생 지역이 모두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이고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야생 멧돼지 변수를 성급하게 배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혈액이 오염이 되어져서 강물을 타고 내려오다가 뭐 야생 멧돼지가 뭐 물을 마심으로써 피부에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섣부르게 이거는 아닐 것 같다, 이거는 원인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정부는 북한에서의 발병 이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차단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